몰롱도라는 거는 우리가 몰롱도, M이라고 표현을 하죠. 몰롱도 같은 경우에는 용의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하는 것이고, 몰랄롱도 같은 경우에는 스몰 M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때는 용매, 1k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몰롱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면 몰롱도가 변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몰랄롱도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질량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온도에 자유로운 그런 농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몰랄농도하고 몰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직접 문제 상황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조를 해보세요. 몰랄농도 같은 경우에는 물 용매 0.5kg, 500g이죠. 민1.54 몰랄농도 NaCl 용액을 제조하는 게한 가지 방법이 있고,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액 전체 부피가 500ml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4 몰농도의 NaCl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 자, 그러면 몰랄농도 먼저 우리가 구해보죠. 일단 NaCl이 1몰일 때 분자량이 얼마였냐면 58.5g이에요. 58.5.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몰수가 1.54몰이죠. 1몰일 때 58.5니까 1.54몰일 때는 얼만큼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면 90.09 정도가 됩니다. 대략 90g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용매가 1kg일 때이고, 지금 현재 500g, 우리가 아까 절반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500g의 용매에서는 용질이 마찬가지로 그 절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용질의 양은 역시 45.045, 약 45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울을 이용해서 염화나트륨 45g을 측정을 하고요. 45g 측정한 것을 비커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여기 500ml가 되는데, 왜냐하면 물의 밀도는 1이기 때문에 500ml는 고로 500g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 플러스 저 실린더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500ml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저울을 이용해서 물 500g을 여러분들 측정을 한 다음에 500g을 넣어서 섞어주면 그것이 바로 1.54 몰랄 농도의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용질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1몰일 때 염화나트륨이 58.5로 똑같으니까 1몰 58.5g. 근데 필요로 하는 거는 1.54 몰 농도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54 하면 아까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에서 약 90, 대략 90g 정도의 용질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용액 1리터가 아니고 500ml로 그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눠져서 필요로 하는 용질은 일단 똑같다. 몰랄농도건 몰농도건 지금 45g의 용질을 측정을 해주고, 그래서 45g의 NaCl을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500ml니까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요. 부피 플라스크는 다양합니다. 뭐 100ml, 500ml, 1리터짜리 등등 다양한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500ml이기 때문에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선택을 하고요. 모든 부피 플라스크에는 표선이 있어요. 표선까지 맞춰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500ml 용액이 된다. 그래서 아까 용질을 넣어줬고, 그리고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서 완전히 용해를 잘 식힌 다음에, 그다음에 피펫이나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메니스커스,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이렇게 불룩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수평으로 잘 읽어줘서 이 볼록한 아랫부분을 읽어주는 것이 정확하게 눈금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해지면 이 표선까지 물을 잘 부어주고 나면 그것이 바로 500ml의 1.54 몰농도의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몰랄농도와 몰농도를 측정하는, 그리고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